헛! 그 얼굴은? 아, 저게 티아 얼굴이야? 어. 티아 누나? 후후후. 하하하하. 소개하도록 하지.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통한 달의 이스카의 장 티아루나 램 이스카리아님이시다. 뭐라고? 잃어버린 이스카의 장의 후예? 저 잠깐 기다려봐. 이봐 티아, 이건 뭔가 농담인 거지? 왜냐면 너 몇 번이나 아돌과 나를 구해주고 부탁이니 농담이라고 말해줘. 복장도 많이 달라졌네요. 티아 루나, 저는 달의 장이자 위대한 법칙을 섬기는 무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 더럽혀진 대지를 정화하는 자입니다. 못. 티아란 아이는 일시적인 모습, 모든 것은 알타우의 땅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움직였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을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각지에 있는 마을을 찾아간 것도, 공화 폐하를 죽이고 도끼를 발생시켜 공공을 피로 물들인 것도, 그리고 여러분을 구하는 척하면서 몰래 감시하고 있었던 것도 전부. 자, 장난치지 마. 약간 그 이중인격이라든가 뭐 그런 게 깨어난 게 아니고 다 연기라는 그런 거네? 제정신이었다는 거네? 어차피 인간 아이의 생산 따위 위대한 법칙 앞에선 티끌과도 같아. 모든 것을 멸망의 바람에 공평하게 삼켜져 영겁의 윤회로 이끌려갈 뿐. 그 아이도 여러분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 빠르고 늦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돌 크리스틴, 가능하면 알타우를 떠나세요. 본래 외부에서 온 당신들은 이 알타우의 인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머문다면 멸망의 바람에 휘말리겠죠. 티어! 기다려! 그래도 여전히 저를 막으실 생각이라면 나머지 비석을 모두 모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절대 제게 다가올 수 없겠죠. 자, 장난치지 말라고! 이건 도대체 무슨 농담이야? 그렇지 아돌! 이런 게 납득이 되냐고! 야, 마지막 반전이 일단 사이아스까진 그렇다 쳐도 티아가 흑막? 이건 좀... 자, 사람들을 보냈고 파티마, 무스타파와 샤리아즈의 모습도 있었다. 그들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보기로 했다. 안개는 그대로네. 막 여기저기에 부족 사람들이 다 와있네. 이 알타고에. 얘도 나왔네? 다 나왔네, 다. 설마 그 아이가 배후에 있었다니. 그것도 끊겼다고 알려진 이스카장의 후손인가? 솔직히 당혹스럽군요. 죽은 장의 핏줄을 대신해서 알타고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사명. 그런 마음으로 200년간 숨어 살면서 각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만, 설마 그 혈육이 남아있어서 하필이면 멸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줄이야. 아도시가 용의 전사로서 오데룡에게 비석을 받은 것, 그녀는 그 사실조차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 일으키려는 의식과 관계있는 모양입니다. 샤리아즈님, 뭔가 실마리 없나요? 미안하군요. 추측하건대 이스카의 장들은 대대로 중대한 비밀을 물려받았을 테죠. 그것도 알타고 땅의 존망에 관계되는 극히 중대한 사명을. 아마 이스카의 동포에게조차 밝힐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일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군. 확실한 것은 그 아이와 배신자가 파멸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이다. 재상이 살해되고 많은 사람이 죽은 탓에 이 땅의 뒤틀림은 더욱 커졌을 거야. 녀석들은 진심이다. 이 이상 없을 만큼 말이지. 솔직히 나는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놈에게 바보 취급당한 빚은 가능하면 갚아주고 싶지만 그 정도까지 스케일 커서는 싸움도 걸 방도가 없군. 하지만 아돌, 넌 어떠냐? 자, 잠깐 기다려. 나도 그렇지만 아돌도 지금 그럴 때가. 시끄러. 아까부터 둘이서 얼빠진 얼굴 하고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용의 힘은 내가 받을 걸 그랬다. 샤리아즈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고. 호, 꿰뚫어보고 계셨군요. 이스카의 부적수를 배운 당신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 전에 아돌씨에게 선수를 빼앗겨버린 거지만요. 흥, 뭐 할 마음이 없다면 얼른 알타우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 여자 말한 대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지.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다. 아돌 형. 아돌님. 아돌은 조용한 결의를 담아 끝까지 이 일에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돌, 그러냐? 아, 또 덤이 됐어. 자꾸 거슬리네 저거. 아돌씨. 훗, 정말 별난 남자로군. 헷, 형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뭐 그런 거라면 우리도 있는 힘껏 도와줄 뿐이지. 흥. 아돌씨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게 진짜 의도가 보이지 않는 이상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타고씨의 상황이 이 이상 악화되지 않게 노력할 것. 그리고 적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역시 나머지 용과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 어쩌면 나머지 용들이 티아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줄지도 모르고. 잠깐, 남아있는 용은 분명히 해룡과 월룡이군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월룡은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영장이라면 유적도에 건너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 하지만 영장이 들어가려면 대응하는 다섯 시족의 장애에 협력이 필요하잖아. 공황씨가 돌아가신 지금 의지할 만한 곳이 내 협력이 필요하단 얘기네. 아이샤, 이제 괜찮아? 응, 이렇게 힘든 때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는걸. 참, 시그론과 장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왔어. 둘 다 중상 입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대. 그렇구나. 아버지 다행이야. 흥, 아군만 강한 남자로군. 샤리아지시라고 했지? 처음 뵙겠어요. 알타고 공구의 공녀 아이샤 샤리 에드나스야.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바다의 민족의 장으로서 새삼스럽지만 협력하겠어. 이거 참 정중하게도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알타우씨가 어려운 상황인 지금 공녀라는 분이 자리를 비워도 알타우씨는 걱정스럽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상 그냥 지나칠 순 없어. 대신이라면 못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부탁하고 싶어. 샤노의 장로, 세그람의 장, 이스카의 장의 대리가 모여있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흠, 삼가 받들지. 노 야수가 들어오면 마을의 전사들만으로 격퇴할 수 있을 거다. 고마워. 잘 부탁해요. 아돌 도기, 그렇게 됐으니 또 잘 부탁해? 여러가지로 견디기 힘들지만 지금은 함께 앞으로 전진해야지. 아이샤,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유적도를 향할 건데 항구가 저 모양이라 배를 구할 수 있을까? 응, 그렇다고 해도 군선과 상선은 줄줄이 수리 중이라 금방 움직이게 하지 못했어. 아, 또 그 배야 또.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유적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샤가 동료로 합류했다. 엘크, 크루시에, 마이시에라, 시그루는 빠졌다 그거지. 어쨌든 요렇게 파티가 구성이 되고요. 이대로 가도 되겠어. 자, 상태를 한번 쭉 봅시다. 우리 뭐 장군님이랑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왕침실 들어갈 수 있나? 막고 있는 사람이 없네. 굳게 닫혀있다. 여기가 원래 왕의 침실인데 이젠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 근데 동네 촌장들이 이 번화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얘네들한테 맡겨도 돼? 실력있는 사람들을 모아왔고 샤노아의 전사와 분담해서 마을의 수비를 맡긴다. 남은 문제는 부상자와 도끼. 치유술을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치유를 맡겼다. 나름 잘 일을 하고 있네. 그래도 촌장님들인데, 동네 촌에서 온 촌장님들인데 나라를 맡겼더니 그래도 나름 하네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 메이드, 가는 곳마다 핏자국과 칼자국이, 더 이상은 싫어 라고 하네요. 이 방은 누구 방이야? 아이샤님의 방에 도망쳐서 부사했어요. 아, 여기 아이샤 방이구나. 사이아스는 왜 그런 일을. 자, 어쨌든 요런 크나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공구 안쪽도 한번 볼까? 여기에는 아무 일도 없네요. 자, 이제 이 마을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야죠. 얘는 어느 마을 사람이지? 샤누아. 이 사람은 샤누아, 그리고 이 사람은 세그람인 것 같다. 역시. 나름 일처리를 잘하네. 그리고 우리 시그룬 같은 애들은 다 어디 있을까? 드라이젠님이 치료를 받고 있어. 오호, 여기
어디 보자. 어, 시그룬 여기 있다. 이벤트가 있네. 아이샤님. 윽, 아파. 잠깐 시그룬, 아직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 누님. 그런 상처면 꽤 아플 텐데. 급손 피해갔으니 괜찮다. 천룡장은, 사이아스 천룡장은 진심이 아니었어. 마치 벌레라 쫓듯이 가볍게 검을 휘둘렀어. 게다가 그 냉혹한 눈. 죄송합니다.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시그룬 이제 됐어. 지금은 쉬어줘. 상대가 그놈이면 감당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얘기다. 그것도 그렇군. 죄송합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하군 아돌. 뒷일을 부탁해도 되겠나? 아돌을 맡겨달라고 했다. 괜찮을까 시그룬 누나? 어... 괜찮을 거야. 이제 갈게. 또 보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푹 쉬어둬. 그리고 여기 우리 장군님은 어디 있을란가? 어, 여기 있다. 아까도 방문했었는데 상태는 안정되었다나봐. 중상이라는 것은 변함없으니까 당분간 눈을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크루시에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그게 설마 아버지가 쓰러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제 약을 구해주려 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전에 티아씨가 살짝 가르쳐줬어요. 그랬구나. 전에 용차로 배달해달라고 했지. 배달해줬다고 했지. 네. 하얗고 사랑스러운 곳을 항상 같이 주셔서 좋은 아버지시네요 하고 아버지 얘기도 해주고. 그러네.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였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티아씨가 그런, 왠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제 생각만 해서 죄송해요. 아버지라면 괜찮을 거예요. 곧 눈을 뜨실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기로 하죠.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을에서 탈출해봅시다. 나갑시다. 어, 근데 이 사람, 아, 유랑하는 의사. 이 사람도 나왔구나. 오, 이러면 이스카 마을 가면 아무도 없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일단 공궁 나가서 마을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어느 정도 뭐 마수라든가 격퇴됐으니까. 자, 알타우시. 어? 여기 술집 앞에 좀 치운 거 아니야, 이거? 샤누아의 전사, 이스카 열병 환자는 이곳을 신뢰하였다. 마야라는 소녀도 여기 있어. 아, 그래? 오호, 여기.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예배당 같은 데구나, 지금 보니까. 마야는 어딨니? 없잖아. 마야 있는지 아니? 그란테오스님의 사원 아닌걸. 분명 괜찮을거야. 희정성을 잔지발님에게서 받아왔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형태가 됐지만. 아 다같이 몰려와 잔지발한테 뺏어왔구나. 헐, 잔지발한테 한번 가볼까? 오, 가보자. 너 흥, 재수없는 꼴을 당했다. 사원놈들이 가게에 남은 비정석을 전부 가져와버렸어. 쳇, 뭐가 이런 상황에서 비정석을 독점하다니 라는 거냐. 열에 씻어 달려들어서 비난이나 하고. 그래서 순순히 죽인 줬나보네. 여기서도 합성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건 몰랐네. 아, 여긴 고급 아티팩트를 파는구나, 이런 것들. 이런 건 몰랐네. 이거 뭐야? 투신의 각인? 오, 몇 만이야 이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투신의 각인? 좋네요. 자, 이런 것들을 쭉 파는데, 3짜리도 있다. 좋은 거 많이 파네. 오케이, 오케이. 또 오세요. 자, 일단 나갑시다. 나가서 이 마을에 새로운 퀘스트가 생긴 게 있는지 쭉 둘러보고 이제 유적도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 스팀 표시 좀 없애자. 오프라인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술집 앞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너니? 용차 행상인? 숨막힌 도끼는 뭐지? 용마들도 쓰러지겠어. 피난해야겠어 라고 하는데 얘인가 보다. 시가지를 대강 훑어봤는데 샤누아 마을과는 너무 다르군. 이렇게 문화가 다른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지. 아닌가? 보자. 술집 근처에 있는
전사한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인데 술집 근처 술집 아닌가 설마? 술집 내부인가? 전사장.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훅훅 가냐. 술집 내부에 전사장이 너니? 기운 센 인부? 아니고 없잖아. 그렇다면 너구나 너. 모두 협력해서 어찌어찌 치웠다. 확인하지 못했다. 어떻게 안 될까? 어 됐다. 세그란 마을에는 재앙을 태운다고 전해지는 불꽃을 받들고 있지. 그 불꽃만 있으면 이 도끼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너희들이 가져와 주겠나? 자, 야수이 이빨의 화통을 손에 넣었다. 뭐지? 가장 높은 건물 베레전에 가면 손에 넣을 수 있겠다. 화통에 분신을 넣어서 가져와 주게 부탁하네. 퀘스트 17, 세그람의 성스러운 불꽃을 입수했다. 모험일지에. 좋습니다. 세그람 가봅시다. 세그람... 세그람 마을... 베레전. 자,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잡단 퀘스트하고 아마 거의 최후반 근처라서 퀘스트가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기서 위인가? 쭉 올라와서 제일 높은 곳에 있댔지?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처음 와본다. 여기구나. 야수 이빨 화통에 세그람의 불꽃을 옮겼다. 야수 이빨의 VC를 손에 넣었다. 자, 요런 거를 얻었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돌아가서 알타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고시 화통에 넣다가 연기가 매우면 울화통. 아하. 허허. 오, 돌아왔군. 우리 마을에 불꽃을 가져와 주었나. 건넸다. 틀림없이 세그람에서 보시는 염룡님의 불꽃이다. 도와주겠나. 어, 이런 식으로. 이럼 진짜 안개가 좀 사라질까? 각지에다 전부 다 불씨를. 이런 곳인가. 세그란 불꽃이 담당하는 활력, 도끼를 없애주진 못해도 우리에게 힘을 주겠지. 아, 약간의 일종의 결계 같은 거네. 번개풀 반지 3을 손에 넣었다. 좋습니다. 너희의 막중한 임무 무스타파님께 들었다. 부디 신중하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세그람 성스러운 불꽃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일단 이 반지가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죠. 이게 20짜리였는데 30짜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스턴치 30짜리. 그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피카드를 구해와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저는 샤누아 숲에 가겠습니다. 샤누아 숲에서 피카드를 데리고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피카드 7마리를 다 구해서 갖다주는 퀘스트를 할 거예요. 우선 여기 한 마리는 미리 갖다줬고 두 마리째 피카드 이거를 한 마리씩 구해서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피카드를 세그람이었지 아닌가? 카이로스인가? 피카드가 카이로스였나 세그람이었나 약간 헷갈리는데 아 세그람 맞네. 딱 와보니까 알겠다. 자, 세그람 이렇게 피카드를 다 잡아서 갖다 줍시다. 쭉 가서 두 마리째 총 7마리에요 이렇게 두 마리째가 되었고. 근데 저 귀여운 거를 저렇게 소중하게 잘 길러가지고 이제 먹는단 말이죠. 다섯 마리야 여기를 데리고 와줘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어딜 가야 되나. 시작의 사당으로 워프. 시작의 사당. 시작의 사당이 어디더라? 시작의 사당? 땅의 재단. 땅의 영장. 불꽃. 시작의 사당이 어디야? 대체? 딴 거부터 하자. 아니, 난 시작의 사당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네. 어쨌든 시작의 사당 거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샤누아의 대수 왼쪽 끝자락에 피카드 하나. 샤누아의 대수 요게 낫겠다. 아마 돼지고기 같은 그런 걸 거예요 저게. 자, 샤누아의 대수의 왼쪽 끝자락에 피카드가 또 한 마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시작의 사당이 어디지?
아마 제일 처음 맵일 것 같은데 얘네가 시작했었던 알타고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얘네가 제일 처음에 그 알타고에서 조사 의뢰 받아가지고 갔었던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 해신의 호흡을 끼면 이렇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마리가 또 있죠. 좋습니다. 피카드를 잡았다. 이거를 또 갖다 줍시다. 세그람. 그죠? 예. 뭐 헤엄을 쳐서 갖다든가. 그러고 보니까 얘네 중에서 헤엄을 못 치는구나, 애들이. 도망쳤던 피카드다. 생각해보니까 다른 시리즈 중에 아돌이 헤엄을 잘 쳐가지고 바다를 건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항상 헨신의 호흡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물에 들어갈 수 있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시작의 사당은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알타고시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뿌게. 여기서 북쪽 아돌 말고, 아니 독이 말고 아돌로 하자. 아돌로 점점 밝아진다. 알타고시 딱 근처만 저러네. 자, 쭉쭉 가서 이쪽에서 아마 여기 안쪽이 시장의 사당인 것 같아요. 뭐 무너져 있거나 그러진 않네. 여기 맞나? 맞네 맞네. 자, 위쪽이 아이템이었고 아래쪽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보스전이 있었던 그 왜 거북이, 거기가 바로 여기죠. 쭉쭉 가서 세이브 포인트 겸 워프 포인트. 피카드를 잡았다. 여기는 문양이 없던가? 불가사의한 문양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시작이었던 거구나. 파켈피안 이스카 민족이 만든 임시 재단이다. 원룡을 모신 건 틀림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진짜 재단과 이어져 있겠지. 분명 그 때문일 거다. 과연 그런 거였나? 임시인데도 아돌이 여기서 목소리 들었던 이유가 나오네. 자, 어쨌든 이걸 찾았으니까 또 갖다 주러 갑니다. 세그람.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되는 곳은 화염의 신전 중간. 오케이, 화염의 신전 중간. 자, 데려다 주고 월룡일, 화룡일, 수룡일. 세 마리. 자, 세 마리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반 이상 찾았네 라고 하네요. 자, 화염의 신전 중간 여기네. 여길로 가서 스트르브람 위치에 피카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스트르브람이 있던 곳은 어디더라? 자, 동굴간도의 동굴샛길, 여기 종점 이쪽에 한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피카드 왕이 있다고요? 그래요? 자, 여기 한 마리 잡아서, 그러니까 망각의 유적 막 그런 데 있고. 세그란 마을. 아, 약간 흑돼지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냥 일반 돼지, 흑돼지 막 그런 느낌이네. 갖다 주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굴샛길 앞쪽에 안쪽으로 들어간 후 북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왼쪽 위 구석 부분에 있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두 마리야 라고 합니다. 내가 불꽃의 신전 거를 먼저 했나 진짜? 자, 여기입니다. 일로 가서 안쪽으로 들어간 후에 북쪽으로 진행해라. 자, 야광석. 이 동굴 안 보이니까 왠지 나 여기 있는 피카드 데려다 준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여기 라인 피카드를 내가 첫 번째로 데려다 주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간 후 북쪽으로 진행한 다음에 왼쪽 위에 구석이 있다. 오케이, 저쪽 끝이네. 쭉쭉 가다가 왼쪽 맵으로 넘어간 후에 구석에 있다. 킹 피카드가 보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인간에게 복수하는 거죠. 인간에게 잡아먹힌 복수를, 지금까지 동포들이 먹힌 거를. 더 북쪽인가 보다. 자, 일단 더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 보고, 이걸 제가 첫 번째로 잡아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안 보인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고. 모르겠다. 일단 가봐야겠다. 자, 쭉쭉 가보다가 없다 싶으면 빠지고, 저긴 상자고. 저런 곱게 한 마리 잡아먹으면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입니다, 아마. 쭉 내려가서 여기 피카드는 제가 볼 때는 잡아다 줬나 보네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긴. 오케이. 여기는 포기. 그렇다면 다음 피카드는 어디 보자. 샤누아의 숲에서 나온 후에 샤누아 숲? 샤누아 숲에서 알타고의 평원 쪽을 나온 후에 평원 동부의 왼쪽 맵의 황야 두 번째 맵의 큰 곳? 이라고 하는데, 자, 나와봅시다. 피카돈이요? 자, 일단 스킬 차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쓰고 쭉쭉 가다가, 저는 그냥 돈이 좋은데, 피카돈 말고 그냥 돈 쭉 나와서 숲에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공략에 써있는 거니까 아마 여기가 제일 가까운 길이겠죠? 일로 가다가 평원 쪽으로 나간 후에 쭉쭉 가서 달리다가 내려가고, 평원으로 나온 후에 여기서 사막맵으로 넘어간 다음에 황야의 두 번째 맵의 큰 곳 가운데에 피카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서 더 가서 동부의 황야로, 황야가 이쪽이었나? 이쪽 맞나 보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 다음 맵 황야 두 번째 맵에 피카드가 있다 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거 공략 없이 찾으려면은 온 맵을 다 뒤져야겠다. 끔찍하다.